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6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정치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몽골에서 울란바토르 대화라는 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북미 종전선언과 상관이 있다. 아마도 몽골이 그 자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작년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 움직임을 이제 제가 계속 쭉 따라가고 있는데, 울란바토르 대화가 끝났어요. 그런데 언론의 노출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만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바깥에 어떤 기미를 보이기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조금, 뭐랄까, 실마리라도 제공할 수 있는 기사가 나긴 났어요. 몽골 현지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자, 뭐 말씀드린 기사는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몽골 외교 장관하고 지금 UN에서 참석한 고위 인사로 보이는 UN에서 참석했죠. UN의 군축 담당관, UN의 고위 이제 관료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하고 짤막한 대화를 나눈 게 지금 기사화가 됐어요. 짧은 대화인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그 왼쪽이 군축 담당관이고 일본인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몽골 외교 장관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이게 울란바토르 대화가 어제 그제 있었는데, 그 앞으로에서 여러 가지 행사, 그리고 동시에 또 여러 가지 행사, 국제 행사, 예가 뭐 포럼 형식으로 많이 열렸어요. 다양한 이름으로 뭐 환경 문제부터 경제 문제, 경제 협력까지. 예, 한 주가 아주 바빴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반기문 재단에서 참여했고, 이화 여대에서도 참석한 것으로 보였어요. 예. 그게 이제 뭐 몽골 기사에서 관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울란바토르 대화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고 하니, 하나는 이제 정부 관료들끼리의 대화예요. 이번에 주제는 그 동북아 평화 정착이잖아요. 지역의 안정을, 안보를 위한 협력, 그것이 이번에 주제였거든요. 비핵화가 또 주제였고, 그것은 이 사전 미팅에서 드러난 바가 있었죠. 제가 그래서 좀 뒷부분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관료들의 미팅이 1차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거기에 학계에서 가요. 학계에서. 그래서 이 두 대화가 이제 같이 섞어서도 하기도 하고, 같이 동시에 따로 병렬로 진행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런 형식을 취했는데, 몽골 현지 언론에서가 보도되는 것은 그 소위 학계 교수들끼리 대화하는 장소만, 대화하는 모습만 화면에 잡히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가 언급이 살짝 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더 중요한, 지금 이 시국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죠. 당연히 정부 관계자들이 만나는 모습이나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는 전혀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사진도 전혀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누가 얼마만큼 참석했는지도 전혀 정보가 없어요. 예. 자, 그 중에서 유일하게 등장한 것이 이거예요. 이 대화예요. 자, 이것은 나카미츠 이즈미라는 유엔 군축 담당관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군축 담당관하고 몽골하고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관료들이 나누는 이야기, 여러 나라에서 모인 동북아 안보를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도 이 틀 속에 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작년에도 이맘때 몽골에서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예, 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오기 전에 몽골을 들러서 몽골의 비핵화 부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남북과 동시에 친하다, 이런 부분들 한번 강조했던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유념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여기 전체적인 과정에서 엄청난 지금 미팅, 저기 사안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이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UN이 나선다. 그래서 군축 평화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다. 물론 뒤에는 미국이 있죠.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받는 것은 그 다음 전 세계 대중들한테 다가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대중들의 마음속에 이게 큰 이벤트라는 게 그대로. 자, 정치인들이 뭘 할 때 나라 간에 그렇잖아요.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은 잘하는 것만 강조하고
못하는 것은 아예 입을 꾹 닫고 있지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내가 한이 정치적 결단이 엄청나게 좋은 거다. 그래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옛날 식으로 뭐 이제 프로파간다 필름을 돌릴 수도 없고 그건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최고의 선택을 받 최고라고 선택을 받은 것은 교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뒤에 좀 가려져 있을 것 같다. 바깥에 이런 여기하고 교황이 하고 그것의 큰 수혜자고 거기에 그 바람직한 게 제시된 방향을 솔선수범해서 따르는 나라가 하여튼 미국이다. 이런 이제 구도를 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 생각이죠. 자, 그래서 이 대화 다예요. 근데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까요? 하나? 자, 저기 몇 가지 중요 사안을 논의했는데 누가 좀 전에 유엔 군축 대표하고 몽골 외교 장관이 다음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한 이야기만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들고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이두 개는 연결이 돼 있는 것이죠. 지역의 지금 동북아의 가장 불안정성이 가장 큰 요인은 북한과 미국의 대치죠. 자, 그래서 힘 차이가 엄청난 두 나라가 서로 대치를 할수 있는 이유는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를 의미했을 때는 북한의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곳이 저기 핵무기인데 미국과의 큰 관계 개선 없이 핵무기를 없앨 리는 만무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려면 뭐냐?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의 품 안으로 가야 된다. 미국과 동맹 관계가 돼야 된다. 중국으로 간다? 이러면은 동북아 안정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야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한반도의 평화 만들려면은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야 되고 핵무기가 없어지려면은 미국과 종전선언, 평화협정, 국교, 를 맺고 또 그동안의 제재 조치가 다 풀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미국에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게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러시아나 유럽조차 원하는 일이다. 왜 한반도가 하나로 소통되니까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된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 체제로 간다. 자, 그래서 러시아 유럽과 이어지는 유라시아 벨트가 형성이 된다면 미국도 발을 담그게 될 것이고 몽골은 중요한 거점이 된다. 중간 얘기 되는데 거기서 그런 과정에서 몽골은 큰 결정을 해야 되고 나라의 운명의 명운을 걸고 거기서 최대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한다. 지금 피할 수 없는 선택이거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게 몽골의 지금 마음 자세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이런 협상이 진행되고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한반도에 예기치 못한 분란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 점에 있어서 지금 남한 정부의 스탠스는 미국을 상당히 불안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남쪽이 핵무기를 가지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수 있는 명분이 사라져요. 그렇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도 중요한 적이지만 미국을 위해서 바다 건너 있는 미국을 위해서 핵무기를 제거했는데 남한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남한하고의 전력 격차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안을 보면서 지금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파워 게임의 핵심,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자세. 그를 지지하는 그 핵심 세력이 가지고 있는 그 구도가 있어요. 남북 대치 국면에서 오는 그 대가. 그것이 남북 교류를 통해서 한반도 전체가 파워가 더 커지는 거. 그래서 엄청나게 더 많은 문화적 영향력과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적인 플레이어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부분은 그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이 티어에서 주어지는 미국 밑에 일본의 동생으로서 한국이 설정되는 그 부분에서
먹이사슬이 영혼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안에서만 안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금 마지막 남았죠. 예. 그래서 그 처절한 저항에 근거해서, 그리고 코로나에 근거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근거해서 이번에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은 지금 미국은 북한보다 남한을 더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바가 있어요. 예. 남북한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은 미국의 원대한 꿈, 울란바토르 대화, 이거 순식간에 물거품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반도 안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자, 김정은의 생각, 입장, 그리고 윤석열의 입장, 어떻게 다를 것인가. 그거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각각의 지도자들이고 엄청난 힘이 있어요. 미국이 건들 수 없는 차원에서 뭔가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항상 불안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몽골이 우리 한반도 평화를 논하는 그런 세상이 돌아했는데, 그들이 다른 큰 얽에서 이런 말을 할수 있는 뒤에 큰 힘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몽골이 단독적으로 유엔의 군축 담당을 불러놓고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6자 회담 이후 끊어졌던, 왜 6자 회담이 실패했으니까, 그것을 몽골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한반도에 비핵화를 추구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말할 계제는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유엔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유엔에서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울란바토르 대화에는 북한은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여하지 않았는데 주위의 분위기는 참여한 거와 유사한 느낌을 주는 기사들이 몇개 났어요. 그중에 하나는 유엔발 기사 이겁니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난 건데, 뭐 제목은 좀뭐 그렇게 훌륭한 기사는 아니에요. 내용상 구성은 여기 보면은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저기 밀가루하고 뭐 휘발유나 경유 이런 걸 팔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눈이 가는 것은 제가 빨간 줄친 부분이에요. 이 뉴스가 어디서 나왔느냐? 13일이에요. 13일. 현지 시간 13일이면 우리로 치면 14일 정도 돼요. 예. 우리가 시간이 빠르니까. 그러면 울란바토르 회의가 15, 16이었어요. 자, 이때는 북한이 참석 안 하기로 아마 확인이 됐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뭐 마지막에 온다 안 온다 팍팍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유엔이 그걸 파악을 했다. 그때 이 보고서를 낸 거예요. 이건 정례 보고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이건 이 몽골하고 상관이 있다고밖에 볼수 없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가 보고서를 냈는데, 러시아가 2년 3개월 만에 북한의 정제유 수출을 공식 재개했다고 공개했다. 이게 지금 공개해서 금년 지금부터 팔뭐 이번 달부터 판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기사 내용을 유심히 보면은 2020년 8월에 마지막으로 팔고 그 다음에 2022년 12월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두사아이두 시점에 차이가 2년 3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11월부터 팔기 시작해서 올해까지 계속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목이 지금 시차가 뭐 거의 시의성이 없죠. 예. 여러 개월째 하고 있는 행동인데, 근데 갑자기 이게 기사화된 것은 유엔이 바로 현지 시간 13일, 우리 시간 14일 정도에 이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난 거예요, 이게. 그왜 이때 공개를 했느냐? 이게 상당히 재밌죠? 예. 쭉 해왔다는 거. 이것은 유엔이 북한에 보내는 약간 호의성 메시지다. 예. 여러 가지를 암시해요. 여기다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내용을 낼 수도 있어요. 왜냐? 그들 정보를 통제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저희 같은 민간인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주는 대로 받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예, 뜨뜻하게 이 기사를 그때 냈다는 거죠. 울란바토르 대화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지원해줬다. 예, 이것은 적의를 갖고 한게 아니에요, 러시아에 대해서.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법을 어긴 건 없거든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1년에 수입 한도가 50만 배럴인데 러시아가 수출한 게 20만, 20% 수준이다.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 잘못된 거 없고, 그 규정을 넘지 않으면, 한도를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 더 이것은, 러시아가 북한하고 관계가 좋고 소통이 되고 있다. 그리고 큰 흐름에서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 대화의 분위기에 러시아도 한 배를 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슬쩍 주고 있어요. 자, 저는 그런 느낌이고, 여러분 또 생각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보니까 YTN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검색을 쭉 했어요. 울란바토르 다이알로그에 대한 내용은 영어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좀 찾을 수 없었어요. 울란바토르에 대해서 뭐 공식적인 뭐야 철자를 넣어서 했는데 나오지 않아요. 이건 되게 비밀스러운 대화예요. 몇개 나라에서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결론 나왔거든요. 그럼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지난번에 국장급 몽골에서 있었던 한국, 미국, 몽골 간의 국장급 대화에서도 협의문이 나오는데 합의문이 나오는데 며칠 걸렸어요. 이거 지금 이제 소화 중일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국 기사를 검색하니까 요즘도 나왔어요. 예. 한반도 본부장이 울란바토르 대화에 참석했다. 예. 북한은 피해자 행세를 했다면서 북한을 공격했다라는 내용만 짤막하게 실려 있어요. 그러면서 내용 중에 북한의 불참을 확인한다. 했다. 여기를 불참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가 한 말은 뭐큰 의미는 전혀 없지요. 예. 그런데 오히려 눈길을 끄는 기사가 북한 쪽에서 났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YTN인데, 북한이 전원회의에 돌입했다.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2023년 6월 17일이에요. 이게 오늘이잖아요, 오늘. 자, 그때 이제 기사가 났다는 거고, 회의는 16일 날 어제 했다는 거예요. 울란바토르 회의 끝나는 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 제가 인용한 부분에서는 안 보이는데 앞에 뭐라고 돼 있는 거 하니 원래 북한이 하겠다고 한 날짜는 16일보다 앞이었다는 거예요. 예고보다 늦은 일정. 요렇게 기사의 내용이 돼 있어요. 저 그러니까 며칠 기다렸다는 거예요. 원래 날짜는 며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며칠 정도 되잖아요. 보통 이렇게 나고 했을 때. 예. 즉 울란바토르 대화하고 상관이 있다. 예. 그것 때문에 날짜를 조정했다. 그래서 유엔이 또 북한이 안 온다 그랬더니 그런 서비스까지 또 했다. 예, 이런 것들은 좀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이제 북한의 전원회의라는 것은 밑에 조선중앙TV에 설명이 돼 있죠. 이제 전원회의는 우리도 잘 설명해 놨네요. 북한의 대내외 주요 정책을 논의 의결하는 자리예요. 조선중앙TV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당의 강화 발전과 국가 건설. 자, 그다음부터 중요하죠.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처한. 국가 외교 및 국방 전략에 대한 문제 등, 이런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게 된다. 국가 외교 및 국방 전략, 울란바토르 대화의 비핵화, 북미 간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논의 사안들이죠. 국가 외교 및 국방 전략에 대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정책적 문제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어느 정도 소통하고 있다. 유엔이라는 틀을 통해서 좀 그렇게 보여요. 예. 그리고 또 이런 반응을 북한에 이제 대응하는 방법을 봤을 때 이것은 지난 5월 한 20일경 일본 히로시마에 있었던 G7 회의 이후로 많은 것들이 전략적으로 다른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갑작스럽게 북한도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생겼다. 자, 미국의 주도하에 큰 결정이 내려졌고 G7에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바빠진 거죠, 지금. 사실 우리도 바빠야 돼요, 되게. 예. 왜? 지난번 한국, 미국, 몽골 3자 회담에서 울란바토르 대화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남한의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즉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북미 관계 개선이 일어나고 북한의 비핵화, 유엔이라는 이름 하에 또 덧붙여서 교황이라는 이름 하에 예,
미국이 다 그럼 이 방향으로 가자라는 제스처를 취할 때 남한한테 요구되는 것은 뭐냐? 담대한 구상을 실현할 것을 요구받게 돼요. 그것이 상당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안녕에 있어서 중요한 요청일 것 같아요. 그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게 중요해서 몇번 제가 확인을 드립니다. 5월 30일에 있었던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었던 한미몽 국장급 회의죠. 예, 이게 실무 회의예요. 예, 그래서 연례 회의를 하기로 했고 이게 울란바토르 회의에 밑에 깔려 있는 거고 지금 이 한미몽 국장급 회의는 G7 미팅의 후속이죠. 실무 미팅이죠. 예, 그리고 이 실무 미팅이 짠 판에 따라서 각각의 나라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부여받았을 거예요. 자, 여기서 유엔에서 누가 오고 울란바토르 회의에는 어떤 쪽의 구성을 하고 왜냐하면 시간표를 짰을 거거든요. 왜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지금 교황이 몽골 방문하게 돼 있잖아요. 예, 비기독교 국가에 330만밖에 안 되는데 몽골이 초청한다고 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예, 자, 그런 거가 다 있기 때문에 시간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얼개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고 이 3국은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울란바토르 대화의 목표를 지지한다. 그게 목표가 아까 군축 담당관, 유엔 군축 담당관과 몽골 외교장관이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한국의 평화, 한반도 평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지역의 안정화. 자, 한반도 평화가 오려면 비핵화, 당연히 비핵화 강조했죠. 비핵화가 되려면 북한의 비핵화인데 남한의 비핵 뭐 핵무장은 뭐그 어디 비빌 데도 없는 이야기고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과의 종전선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관계 개선 그리고 국교 설정 투자 제재 해제 그래서 경제 틀이 미국으로 간다. 그러므로 인해서 몽골의 지원 군들이 아주 세져서 몽골이 중국의 영향이 아니라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보가 확실하게 된다. 그게 동북아 안정이다. 저는 이게 몽골 장관의 이야기는 동북아 안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몽골은 다시 한번 힘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이제 사통팔달이 되니까. 예, 한쪽은 러시아, 한쪽은 중국 이런 상태에서 몽골이 할수 있는 건 없죠. 인구 330만 가지고. 예, 유목국가가.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울란바토르 대화를 지지한다고 3국 국장이 이야기를 했고, 이게 담대한 선언 빼지 않았죠. 한반도 비핵화하고. 그겁니다. 예. 그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만져져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출될 것이며 전 세계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포장돼서 보여질지. 이게 이제 드라마틱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미국의 대중국 패권 경쟁에서 사이를 벌리는 거고, 또한 짧게는 바이든의 내년 11월 선거, 그리고 더 짧게는 내년 초 대만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몽골이 미국의 손을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미국이 화해를 해야 된다. 왜냐, 몽골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둘다 반대하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러시아만이라도 미국 편에 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참고로 이게 대문 사진인데, 이게 미시즈 M이라는 몽골 가수더라고요. 랩을 하는 가수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이 과정에서, 미국이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느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엔, 그 다음 교황. 근데 이 전체를 기획하고 진행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이죠. 예. 자,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그럼 이거 북미 종전선언을 당연히 의미한다는 것이고, 이 이벤트가 교황의 방문, 그 다음 생길지 모르겠어요. 교황이 8월 말, 9월 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 11월이에요, 내년에. 그러면 올 가을 정도 이벤트가 생긴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좀더 빨리.
또한 이 지역이 안정이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여기에 친미 벨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친미 벨트가. 즉,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을 포위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앨런 머스크가 몽골 총리랑 대화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정치 군사적인 것이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수소 에너지 체계로 빨리 전환되는 것이다. 거기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격차가 좀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확 달려나가고 나서는 사다리를 걷어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국이 아쉬운 게 있죠. 그것은 희토류. 수소 에너지 시대에는 더 각광받을 거, 4차 산업 시대에 더 각광받을 그 물건들, 몽골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많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그리 갔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그런 기능은 많이 약해졌지만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계의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2의 베트남 같은 거죠. 그런 나라가 반드시 필요해요.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북한의 그런 역할이 지금 잠식돼 있는 거예요. 역할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북한이 그런 역할을 탁 들어와서 해줘서 제2의 베트남, 제3의 베트남이 역할을 해주면 전 세계 경제가 돌아요. 그리고 거기가 달러로 그게 돈다. 위안화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몽골, 러시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벨트가 형성이 돼요. 엄청나게 큰 거죠. 더하기 수소 에너지. 이럴 공산이 크다. 그 정도로 하면은 중국을 미국이 확 밀어낼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결정. 이건 몽골이 오래된 선택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눈앞에 갑자기 팍 닥치니까 짧은 순간에 몽골 대통령은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몽골은 이것이 그들의 옛 영광을 찾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많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옛날부터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이번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하려는 몽골의 노력이 보여요. 몽골이 강화되면은 자 몽골이 약화되면은 내몽골 사람들이 그 고향 땅에 대해서 생각이 나겠습니까? 오히려 몽골이 인구도 더 적은데 330만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중국에 편입되기 가능성이 크죠. 근데 반대로 몽골이 강력해지면은 내몽골이 흔들려요. 내몽골이. 내몽골이 흔들리면은 그게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로 다 번질 수가 있고 중국의 동북아 전체가 동북방이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몽골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한테 지금 우리한테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적극적으로 눈에 핏발이 설 정도로 집중을 하면서 이 지금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 몽골의 모습이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한 축의 당사자인 우리 남한은 상당히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형국이에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